가능하대요. 한 번도 내 날에 와줘라. 고맙습니다. 드디어 봄 가디건을 완성했습니다. 사용한 실은 패셔널한 펄 색상이랑 핑크 색상이에요. 이건 미리 생각하고 구매한 건 아닌데 핑크 덕후인 제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예쁜 두색을 구매해서 배색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쁜 가디건은 클래스 101 봉폭니트 클래스에 있는 도안이에요. 이런 배색도 너무 예뻐서 하나 더 뜨려고요. 아니, 떠야만 합니다. 바텀업으로 뜨는 거라서 기장을 도안에 있는 대로 했더니 올해까지만 입을 수 있게 완성이 되었어요. 전 윗도리는 좀 길쭉한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를 같은 디자인으로 같은 색상으로 더 떠보려고 합니다. 대신 이번에는 탑다운으로 뜨는 방법을 바꿔보려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가디건 뜨기 전에 제가 콘사로 썬데이 스웨터를 떴는데요. 콘사 쓰고 난 다음이라서 그런지 정말 너무 뜨기 좋았어요. 역시 탄성은 볼실이 최고예요. 그래도 콘사만의 매력이 있어서 계속 쓰고 싶을 것 같아요. 바텀업으로 가디건 뜨는 건 처음이었는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난이도는 별 5개 중에 3개 정도? 주머니를 달아야 했고 또 소매랑 바디 연결할 때가 좀 어려웠어요. 사실 주머니는 뜨기 귀찮아서 뜨지 말까 고민했는데 딸랑구가 주머니를 엄청 좋아해요. 요즘 외출할 때마다 장난감 하나씩 넣고 비타민을 넣거든요. 그래서 주머니 없는 옷은 입지도 않아요. 이 가디건은 2주 정도 걸려서 떴고요. 210g 정도 되는 가벼운 무게예요. 알록달록 단추는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구매했어요. 마음에 드는 단추가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다이소에서 딱 알록달록 단추를 발견해서 진짜 기분 좋았어요. 가끔 다이소에 이렇게 꿀템들이 있다니까요. 바텀업 가디건 뜨면서 암홀을 키스너 스티치로 했는데 암홀 부분이 되게 예쁘게 이어졌어요. 새로운 기법을 배우는 재미도 쏠쏠한 봉봉니트 클래스였어요. 예쁘게 완성된 이 바텀업 가디건은 기장이 짧아서 때로는 가디건으로 때로는 스웨터로 그렇게 입고 있어요. 기장 짧은 걸 빼면 마음에 쏙 드는 가디건입니다. 이제 봉봉니트 클래스에서 목도리만 남았는데요. 목도리는 브리오쉬 뜨기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뿌띠니트 노벤버 베스트를 뜨고 싶었는데 그게 별 5개 난이도여서 도전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브리오쉬 목도리 하고 나면 좀 뜰만하겠죠? 목도리를 예쁘게 완성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귀염둥이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쁜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영상까지.